마지막 곡 전해드릴게요. 오늘 조용한 노래만 전해드려서 마지막 곡은 신나는 곡을 전해드릴까 했는데 제가 좀 전에 그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불회명곡에 나왔던 곡들을 검색하다가 이은하 씨가 아마 지난주인지 어젠지 모르겠는데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이 노래로 우승하셨나 봐요. 역대급 가수들이 가요 톱10에 나왔던 옛날의 노래들을 대결을 펼치셨나 봐요. 뭐 정설아 씨도 나오시고 이채연 씨도 나오시고 뭐 박남정 씨, 김범용 씨또뭐 하여튼 여러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. 모두들 제가 다 좋아하는 가수들. 이은하 씨가 이미숙 씨의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러주셔가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진 않았는데도 마지막에 너는 아는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딱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셨어요. 아우 그 잠깐인데도 제가 그냥 딱 울컥했어요. 여러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. 불의 명곡 2 하시면은 나오는데요. 뭐 유튜브에도 나올 것 같고 인터넷 창에 불의 명곡 치시면은 이나 씨 편이 나오는데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뭐 불치병이라고 하죠. 그 병을 앓고 계셔서 점점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붓는 그런 병에 걸리셔서 외모가 예전보다는 많이 조금 살이 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시는데 목소리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그냥 디바라고 정말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이은하 씨처럼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이은하 씨가 불후의 명곡에서 부르셨던 곡 이미숙 씨의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저도 가끔 헷갈려요.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인지 사랑은 가고인지 그러나 느낌은 둘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언젠가 대통령 서거 후에 또 이런 노래가 이 노래가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지만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신 것 같아요. 주말 저녁에 전해드리는 곡 치고는 조금 서늘한 곡이긴 한데요. 아주 외로움에 또 외로우신 분들 위해서 푹 빠져보시라고 이 노래로 마지막 곡 선택했습니다. 오늘 또 제가 부족한 면들, 또 좋으셨던 면들 댓글로 많이 주시고 어떤 내용이든 또 아까 그 시인이 된 사람 그 동생분이 방해가 될까봐 또 불편할까봐 댓글을 못 달았다고 하던데 시인이시래요. 시를 많이 쓰시는데 그 밴드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들어가니까 아까 막그 좋은 풍경 사진들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겉으로 오픈해서 안 해놓으시고 약간 안으로 클릭해야만 이렇게 열게 해놨더라고요. 그거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저는 시인이 하시는 밴드라서 시나 이런 거를 많이 올려놔줬겠구나 하고 가입했는데 시가 아니고 경치 좋은 추억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. 뭐 앞으로도 보완도 되시겠지만 그냥 잠깐 힐링하시는 채널로 밴드 시인이 된 사랑 아까 추억 속으로인 것 같아요. 제그 유튜브에서 그냥 그 링크 걸어 놓으셨더라고요. 여러분 찾아가셔서 가입하실 수 있으면 좀 가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밴드도 가입해 주시면 좋고요. 제 밴드 팬카페는 다 이름 똑같습니다. 김대리 썰마 또는 김대리 생생음악 썰마. 네.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전해드리면서 김대리는 물러갑니다.
말은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에 살이 낯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섰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후에 여가거라 이외로 견디며 살까 이제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Thank you.